기움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니 그 FMC 의사로. 네. 제가 뭐 읽어보니까 맨날 하던 얘기 같은데. 맞습니다. 그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다 보면 제가 좋을 줄 모르겠어요. 원래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점잖게 나이 드시면 원래 그렇습니다. 49이에요. 아, 예. 네. 그런다고 하세요. 아, 한번 일단 저기 그 간밤에 발표됐던 FMC 의사록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그 의사록 공개되면서 시장에 빠졌나요? 시장이 좀 슬로우해졌는지. 봐봐요. 또 고개를 갸우뚱하지. 의사록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? 뭐 그러려고.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. 의사록 때문에 그랬습니다. 네. 그렇게 보낼 거예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요인이 좀 있었고요. 이게 미국 장중에 두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두 가지는 시간 외로 있었는데 하나는 애플이 2조 달러 넘어섰죠. 네. 시가총액으로 장중에.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이 좀 변화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텔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. 짧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FOMC는 네. 좀 이후에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우리 그 나스닥 보시면 이런 식으로 S&P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이건 뭐 추가 부양책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매물이 투여된 것도 좀 있었고요. 특히 이제 길리에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일단 뭐 그 무릎 연골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데이터야 좀 더 내놔 FDA가 그 얘기하면서 그 급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이 좀 부진했던. 근데 이제 애플이 짠하고 나타납니다. 애플이 상승을 좀 확대하기 시작하는데. 거의 1조 9,700억 달러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좀 더 올라가면서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심리가 그러죠. 야, 2조 달러 금방 넘을 거야 라고 매수자가 또 몰리면서 1% 넘게 상승을 합니다.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. 근데 이제 애플이 1조 달러가 돌파했던 게 2018년도 8월 3일 날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그냥 바로 올랐는데 특별한 요인들은 없었어요. 최근 들어서 갑자기 더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 4대 1 주식 분할 그것 때문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어요.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올라갔어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부킹닷컴, 알파벳, 뭐 여러 가지 칩포스크릭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주식 분할과 관련된 기업들이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뭐 한 1%에서 2% 정도 막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갔는데 더 이상 상승 못하고 일단은 뭐 옆으로 횡보. 네. FMC 의사록 공개도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지난번에 FMC 그 당시를 좀 살펴볼게요. 당시 지수가 올라가다가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초반에 상승폭을 확대합니다. 그러다가 파월 연준 의장 마지막에 상승폭을 축소하죠.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6월 지표를 보니까 야 경기 회복에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축소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.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는 발표가 좀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. 그죠? F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연준위원들 발언들이 매번 그 얘기를 했어요. 경기 회복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기에 대해서 야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별로 좋지도 않아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을 계속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영향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영향을 받았다? 그건 아니고요. 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. 연준의 YCC하고 마이너스 금리. 일단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빼고 YCC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YCC 정책도 사실은 하려면 이게 금리가 막 튈 때 이거를 제어해주는 그런 그렇죠. 과정인데 장기 금리가 튈 때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단기 금리 틀려면
틀 수도 있으니까 금리 우리 인상은 계속 지연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평균 인플레와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지연시키는 그런 발표들을 했었고요. 근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YCC 하니까 대체대표가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. 유동성이 너무 이제 풀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합니다.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사실은 그 얘기도 사실은 파월이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. 네. 지난번에도 야 너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주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막 그리고 또 과도한 유동성과 유동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실물 경제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급을 했었고요. 근데 사실은 이거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반응을 하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툭툭 빠지는 겁니다. 문제는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컸던 애들 특히나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% 넘게 빠진 거예요. 1.5% 정도 올랐다가 빠진 거니까 거의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상승폭을 줄이면서 딱 네네.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알파벳, 뭐 부킹닷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%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다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애들 특별하게 기업 가치가 막 크게 증가하거나 개선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오늘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 무형 자산을 너무 과도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끌어올려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쉬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달러와도 강세로 그동안 이제 2년 내 최저치를 보였다가 강세로 보이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상승을 합니다. 상승폭을 좀 더 강세폭을 좀 더 확대했고요.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다가 왜냐하면 미중간 마찰도 지속되고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우려도 있었고 이러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또 한마디로 또 해요. 장중에 또 뭐 야 우리 민주당과 간략하게 뭐 협상도 할 수 있어 뭐 합의 가능성 근데 영향이 없었죠.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. 금도 이제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나오면서 2% 정도 하락을 했다가 시간 외로 하락폭을 좀 더 키웁니다. 뭐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니까.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도 뭐 한 2% 정도 하락을 하다가 4% 넘게 급락을 해버리고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던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.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. 네.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시간 외로. 왜 하락을 하고 있냐? 많이 올랐으니까.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.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 양 매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내용들이잖아요. 그 내용이 나온 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AMD 같은 경우도 1%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0.4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인텔은 4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한다네요. 100억불 정도 자사주 매입을 이게 CEO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시간 외로 야 우리 주식 너무 싸.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애들 같은 경우는 차익요구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았던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발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뭐 많이 빠졌으면 실적이 나쁜 지경에 많이 빠졌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과의 한판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. 그렇죠.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하잖아요. 뭐 언택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많이 좋아질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 가치는 이만큼 더 증가할 거니까 뭐 주가는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뭐 PDR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뭐
그 IT 버블 때 새로운 기업 가치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다 폐기됐잖아요. 예,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게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자,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뉴스들을 보면 우리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. 대체로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, 그리고 이제 언택 관련 주들 정도만 선전을 한 그런 상황으로 얘기되는데, 미국 쪽에도 이제 이렇게 실적 시즌이 대충 한 바퀴 돌고 나면 평가들이 나오죠.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뭐 여전히 뭐 큰 폭의 하락은 뭐 당연한 거였고요.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.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율이 83%. 워낙 또 그 전망을 낮춰놓으니까 그것도 웃긴 것 같아.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 4개분기 연속으로 4개분기 평균을 보면 한 75% 정도 돼요. 서프라이즈율이. 우리나라는 50% 미만이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. 예측을 더 잘했다. 예측을 잘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을 엄청나게 낮춰놓고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예상보다는 좋아하면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뭐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놓고 실적이 나쁘면 나쁘네 하면서 빠지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기 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지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건 이제 오늘 내일 중에는 특별한 건 없죠 이제는.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과의 매물이 좀 있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뭐 좀 있다가 장중에 이제 오바마라든지 뭐 일부가 또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이제 연설이 좀 있을 거고요. 내일 이제 바이든이 그 수락 연설을 좀 할 건데 뭐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 민주당 패배 원인이었던 그 조 바이든 아니 힐러리하고 샌더스하고의 분열. 샌더스가 탈당을 해버렸거든요. 그때 민주당 그 지도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 13%가 트럼프를 찍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러스트벨트 지역이 뭐 몇만 표 차이 안 났었는데 그게 다 넘어가 버렸던 거였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뭐 정책 공고안도 같이 나오고 뭐 민주당이 똘똘 뭉쳐버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민주당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트럼프입니다. 트럼프가 엊그저께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대선을 지연시킨다고 그랬잖아요.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야 이거 재선거 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.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. 그러니까 그 대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빅피처겠죠. 이건 음모론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해버리면. 야, 막 봐라. 민주당이 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, 참 쉽게 생각을 하겠죠. 아무튼, 뭐,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, 미국 대선도 개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. 지금 그럴 수밖에 없고요. 지금 현재 트럼프는 그 민주당 지금 현재 전당대회 열리는 곳, 아니면은 뭐 바이든의 고향, 그런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바이든을 욕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런 큰 흐름보다는 이게 계속적으로 좀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그 민주당의 컨벡션 효과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. 페어플레이는 아니에요. 원래 그렇죠. 이미 아니었죠. 원래 안 했잖아요. 아유, 나도 담고 싶어. 이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나는 너무 순진해서.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좀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?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안 들었죠? 다시 정리해달라고요. 정리? 일단 차익 실현 매물과의 싸움이 한판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모르겠다는 뜻입니다. 오늘 뭐 최근에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예민하세요. 좀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. 알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하셨고요. 또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$40 드려요.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